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혜자 씨와 동훈과 불면증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 불면증이에요. 어? 그럼 알잖아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뭐 때문에 못 자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안 와요. 아니, 자고 싶은데. 하루 종일 힘들게 막 스케줄을 소화했어도? 네, 막 밤 새고 나가야 되는 스케줄인데도 잠을 못 자요, 제가. 몇 시간 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요? 많이 자면은 계속 자죠. 낮까지 스케줄이 없으면 대낮까지 자요. 그럼 불면증 아니에요? 아니, 밤에 늦게, 밤에 늦게 자는 게 불면증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늦게 잘 뿐이에요. 늦게 잘 뿐이에요.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아닌가 봐요. 그럼 불면증이 아니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되게. 아, 네. 네. 근데 다들 대피 의심스럽지 않아요? 함정 아니에요? 함정? 함정일 것 같아. 너무. 그래도 제가 한번. 어, 개피. 개피 제거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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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근데 동우는 개피를 안 썼어요. 왜 안 써요? 집안 자체가 개피 향으로 아주 가득한데. 동우는 개피? 어머니가 계속 계피를 끓이셔가지고 막 다 그 다른 그전에 다른 집 은지 씨 동우하고 혜자 씨는 집은 틀려요. 혜자 씨 아들이 동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혜자 씨 아들이 동우가 아니고 동우 씨 엄마가 혜자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혜자 씨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한 집으로 온 거구나. 아, 확인합니다. 제거. 맞아, 이게 집에 있으면 조용한 실외기 소리? 이, 아, 그게 아니라 전자제품 속에서 전자제품 안에서 아, 드르르 돌아가는 거? 아, 미세하게 이런 소리가 계속 귀를 파고드는 그런 소리. 그럼 대중 냉장고, 냉장고도 그러고 세탁기 대중교통에서도 컴퓨터 컴퓨터 그 팬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왜 안 끄고 자? 안 끄고 자면 아. 가전제품의 소리. 그렇죠. 전기를 꼽아놓으면 약간 오래된 전자제품은 미세한 아주 티안나는 소리가 아주 사람 신경을 거슬리는 맞아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못 잔 적이 있어요. 확인합니다. 정답은 바로 전자제품과 대중교통에서 웅 하고 나는 즉 저주파 소음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웅 하고 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혜자 씨. 식구가 7명이다 보니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 전자제품을 가동시키는 시간이 많았는데 여기에 컴퓨터까지 배우느라 집안에는 웅 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혜자 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불면증에 걸린 것. 동우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했는데 특히 엔진과 가장 가까운 버스의 뒷좌석에 즐겨 앉았던 동우는 저주파 소음에 더욱 많이 노출돼 불면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은 이러한 소리가 정말 두통과 불면증을 일으킬까요? 먼저 사람은 소리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 깨지는 소리, 알람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이렇게 귀가 찢어질 듯이 나는 듣기 싫은 고음을 고주파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리는 난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 정서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혈압을 높이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한 수용소에서는 헤비메탈 음악을 고문에 쓰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익숙해서 없으면 허전한 소리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들리지 않는 듯 작게 계속되는 소리는 고주파와 달리 저주파라고 하는데 이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는 바로 진동의 수. 진동의 수가 많으면 귀에 들리고 진동의 수가 작으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진동수보다는 바로 진동의 폭. 진동의 폭이 클수록 사람에게 전해지는 영향이 커지는 것인데 따라서 고주파와 마찬가지로 귀에 들리지 않는 저주파라도 진동의 폭이 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동의 폭을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데시벨. 그래서 우리가 소음 정도를 나타낼 때는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는 것.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저주파 소음의 데시벨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 지하철 안에서 느껴지는